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해나다행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늘은요, 여러분, 금요일 오전입니다. 아침입니다.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는데요. 와, 또 쪼꽃 앤 마야닭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여러분, 대박입니다. 지난번에는 조그만 우리 소형 창으로 해서 색깔이 아주 짱짱하게 물든 코로나이를 이제 4,000원대에 드렸잖아요. 오늘은 세상에 왕대품이에요. 왕대품 고급인데 이걸 2만원대에 드립니다. 대박 아니에요? 이게 보통 작게는 3만원에서부터 8만원까지 판매되는 그런 다육들인데요. 세상에 2만원대로 해서 이렇게 랜덤이에요. 랜덤 사종인데 제가 이제 그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이제 예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품종이 여러 가지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랜덤은 이 네 가지만 딱 있는 고정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된 품종 중에서 사종을 딱 맞춰서 조합을 맞춰서 여러분께 드리게 되는데요. 와, 품종이 다 고급종에다가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농장에서 흥분을 했는데 집에 와서도 또 이렇게 너무 좋아서 미리 보여드려요. 주문 못 하실 분이 계실까봐 마음에 드시면 미리 하시면서 영상을 이제 뒤에 보셔도 내 거로 되실 수 있지만 늦게 보시고 주문하시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어떤 품종으로 가는지 저는 어떤 품종으로 가지고 왔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레드스톤인데요. 이건 이제 빨갛게 물이 들어주는 레드 창이에요. 근데 우리가 빨갛게 물 들어 창 대표적으로 아메스토로 아시고 또 뭐지? 홍상은 약간 이런 색깔이 아니죠. 홍시도 그 아메스토로도 좀 맑은 빨강으로 돌고 이렇게 진한 빨강으로 전체적으로 물이 드는 레드 창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말하려면 생각이 저기 있네. 홍시 말했죠. 홍시 그 다음에 이 비슷한 젠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또 뭐 샤넬? 샤넬도 있을 거예요. 샤넬, 블루 샤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아요. 이거는 레드스톰이고요. 가격대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커요. 쪼꼬에서요. 이거를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단품 이렇게 큰 거를 얼마였더라? 3종했나 4종했나 해갖고 15만원에 아마 할인가로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단품가로 지금 4만원대거든요. 대박 아니에요? 4만원대 오늘 품종 이게 뭐지? 레드스톰인데 이 품종이 들어가요.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이것도 뽑아왔거든요. 제가 뽑았는데 이거 보시면 18cm죠. 대박이에요. 이게 18cm 정도 됩니다. 요게 들어갑니다. 요걸 저는 이제 데리고 왔고 또 이거 말고도 뭐 지금 보여드리는 거 말고도 많아요. 야생 에보니도 있고 그 다음에 주피터도 있어요. 안대품 주피터도 있고 저는 철화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가지고 온 건 철화예요. 주피터가 이제 저는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된 그 아이 중에 제가 선택을 했고 그리고 가져왔어요. 구성 이제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 보세요. 뽑았어요. 뿌리 좀 보세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고요. 이거 저는 이제 이 품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라 했죠? 레드스톰이었고 그 대박인 건 또 이게 주피터 철화예요. 유통명이 주피터 철화입니다. 유통명 주피터 철화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철화 색감이 지금 이거는 예쁘게 좀 들었는데 이거 색깔이 예쁘게 들지 않는 약간 연두색이 많은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연두색.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데리고 왔죠. 주피터 철화. 제가 데리고 온 게 그러니까 이 세트로 만들어준 만들어 놓으세요. 샘플로 이렇게 몇 개를 한 뭐 그 주문을 받고 빨리 배송을 하기 위해서 뽑아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사장님이 그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골라오면 되는데요. 방문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택배는 이제 사장님께서 뽑아서 만들어서 조합을 맞춰서 이제 보내드릴 거고 저는 주피터 철화를 이렇게 쌩얼도 같이 붙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이것도 전체 사이즈 해보면 엮인 모습은 이렇게 디귿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디귿자죠? 전체 사이즈는 이것도 13, 14 이렇게 되네요. 그쵸? 여기 제일 큰 데를 이렇게 재면 15가 넘잖아요. 15가 넘어요. 요거를 데리고 왔습니다. 요 가격대 얼마인지 아세요? 대박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요거가 지금 이것도 8만원이에요. 최저가가.
판매되어 있는 판매가는 거의 10만원에 모두 판매를 하신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거를 2만원대에 사시는 거예요. 대박이죠. 완전 대박이죠. 주피터 차라입니다. 이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미국 벨인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제 농장에서 찍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장에서 찍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정말 커요. 이거 지금 제가, 크다고, 이거는, 그 중에서도 크죠. 주피터도 이만해요. 주피터도. 이거랑 비슷해요. 주피터도 가는데, 근데 전체 사이즈가 이것도 보면 18, 19cm 정도 되죠. 여기는 자구도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미국 벨이에요. 이거 밭에서 선생님께서 뽑아주신 거거든요. 뽑아 놓은 거, 제가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거기 이제 하나하나 고른 게 아니에요. 품종을 고른 게 아니에요. 품종을 고른 게 아니라 그렇게 사장님께 만들어주신 거 한 10개 있으면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방문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맞춰놓으신 거 그 가져오실 수 있고, 그게 없다면 사장님께서 알아서 뽑아갖고 이제 그 맞추어서 이제 드릴 건데, 방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상자에다 넣어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뽑아서 주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시고, 택배는 이제 포장을 큰 상자에다 할 거예요. 큰 상자에다가, 이게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작은 상자에다 넣으면 안 되고 큰 상자에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미국벨, 요거 이제 빨갛게 물 들어와요. 이거는 좀 입장이 좀 짧아지겠죠? 왜냐면 이 밭에서 심어놨기 때문에, 밭에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하잖아요. 물 주면. 그리고 이렇게 클 동안에는 빛감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짱짱하고 짱짱하게 달궈지면서 물이 마르면 물이 들어오고 또 다져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 이제 농장 영상에서도 제가 그 샘플로 다져진 화분에다 사장님께서 심어서 달궈놓은 달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서 자는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요거 사이즈도 엄청 좋은 요것도 세상에 이것도 5만원 넘는 그런 판매가로 이제 판매되는 건데, 오늘 4종 세트 구매하시면 2만원대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4종 해갖고 얼마였냐면 9만 5천원에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초코의 마이다육은 거의 세트가 9만 5천원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10만원 안 되는 금액에. 그리고 택배 무료 택배니까. 그죠?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주피터 철화 보여드렸고, 이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잠깐 뺄게요. 봤으니까. 이거 빼고, 요게 지금 뭐냐면 소울앤 군생인데 엄청나게 커요. 소울앤 군생. 이렇게 커. 뿌리 좀 보세요. 이것도 밭에 옆에서 뽑아주신 건데, 자구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양쪽에 다. 요것도 서울엔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거든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 군생 가격이 있대요. 5만원 이상 줘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서울엔인데, 여기 이렇게 큰 서울엔이 가요. 대박이죠. 이게 지금 물이 안 들었죠. 밭에서 뽑아서 방금 가져왔기 때문에 물이 안 들었지만 이제 분갈이 해서 봄에 다지면 되거든요. 서울에 물 들면 이렇게 돼요. 제 작은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요. 요게 이제 요렇게 이게 이 다육 서울 이 모습이 이제 이렇게 다져지는 거예요. 너무 이쁘겠죠. 와, 이 군생 저는 이대로 굳히려고 그래요. 이게 다져가지고 햇빛에 달군 후에 빨갛게 이제 변하고 짱짱해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심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이대로 둘 거예요. 저는 분리 잘 안 하거든요. 번식 잘 안 시키는데. 오! 꽃대 뗐어요. 뿌리 좀 보세요. 여기 의사에 이렇게 뿌리가 실합니다. 너무 건강하고 완전 엄청 큰 서울의 군생을 저는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있는 것을 뽑아갖고 선택해서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께서도 주문 주시면 이제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 요거 들어갈 수 있고, 이거 레드스톤은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4개. 근데 이거 말고도 주피터 철화가 빠지고 그 주피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레드 이거 미국벨이 빠지고 또 다른 거기에 이제 있는 품종 중에 하나 또 넣어 드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시면서 주문 주시면 되시고요. 미리 주문하셔도 되세요. 지금 보시면서 전화번호 아신다면 지금 미리 주문해 놓고 이따 편하게 시청하셔도 되십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눈 뜨자마자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분갈이 해서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다 화분에다 옮겨 심어 볼게요. 어떻게 얼마나 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심었습니다. 화분에다도 이렇게 심어줬어요. 엄청 크죠? 이게 사종에 여러분 95,000원인지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피터 철화 여기 사각 화분, 이것도 행꽃이에요. 행꽃 화분에. 이게 쌌었어요. 가볍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심었더니 딱 맞아요. 어울리죠,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주피터 철화랑 레스톤 여기다 같이 심었고요. 이 소울이 가장 컸어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 화분, 쓰던 화분이거든요. 이게 제일 큰 화분이 있길래 여기다 심었더니 사이즈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미국벨인데 미국벨도 이렇게 이 사이즈밖에 안 맞더라고요. 제가 이 화분도 꺼내놨어요. 여기다 심어주려고 이런 데다. 근데 작아요. 작고 이 사이즈가 맞네요. 이것도 작년에 행꽃에서 행복한 꽃골에서 판매했던 국산 화분이거든요. 큰 사이즈 이런 거 해바라기 여기에다 심었더니 딱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화분에다 심어놓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엄청 크죠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지금 화면에 한 번에 잡히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쌉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제 쪼꼬미로 해서 특별가로 해서 구매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중품, 중대품 창으로 해서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가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번 아니면 이런 가격에 이런 아이들을 살 수가 없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보증을 하고요. 보장을 하고요. 이렇게 사종 95,000원에 오늘 9시 영상에 농장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고요. 이거는 예고편으로 해서 미리 보여드리는 언박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한 꽃 현아다육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뵐게요. 여러분, 이따 만나요. 9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